오늘은 그동안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룰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게나마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로드에도 다 장착이 되어 있지만 추가로 또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산책용으로는 거의 뭐 대표 누워지요. 이 제품은 OSP사의 스피너베이트입니다. 물색이 조금 탁할 때는 노년석을 사용하고 밝은 날, 태양이 많이 비추고 하는 날은 은색 스피너베이트를 주로 사용합니다. 제가 짠낚시에서 한 번씩 사용하고 있는 DC100 크랭크베이트입니다. 이것도 참 조과에 도움을 많이 주는 녀석입니다. 제가 타보타 낚시할 때 스틱벨트를 쓴다 그러면 이 녀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. 보시면 뭐 다들 아실 텐데 야마토입니다. 아, 이 녀석도 액션 참 잘 나오고 좋은 녀석입니다. 웜은 워낙 다양해서 프로그처럼 닮은 웜입니다. 빠른 리트리브 용으로 사용할 때 한 번씩 사용합니다. 요즘 같은 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타버터 바로 프로그입니다. 이 녀석은 자칼사의 가와초인가 그럴 겁니다. 워낙 웜 회사도 그렇고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. 장타 사용 시에 제가 이 녀석을 많이 사용합니다. 쏘고 감기만 하면 되는 프로그입니다. 역시 OSP사의 프로그입니다. 요맘때는 항상 고정으로 헤비대에 장착하고 있는 플러그입니다. 이 녀석도 굉장히 좋은 루어입니다. 다이와사의 스티즈 포퍼입니다. 가장 제가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녀석 입질 받는 영상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. 낙성 오는데 딱 스테이 하면 딱 밝혀줘야 되는데 왔어! 조금 멀리 던져서 가장이 사라지면 살살 끌고 와서 여긴데 살아있다는 왔어! 아이 청태 묻었어. 와서 끝까지 낚아내는 영상은 제 본 영상을 봐주십시오. 광산천 편에서 저에게 대물을 안겨준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사와무라 5인치 섀도우웜입니다. 아, 이 녀석도 쏘고 감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녀석입니다. 줌사의 크로우입니다. 이 녀석과 조합으로 잘 맞는 것은 역시 뽕또 아니겠습니까? 조금 뻘밭이다 그럴 때는 가벼운 뭐 4분의 1 이 녀석이 4분의 1입니다. 그리고 조금 장타도 해야 되고 뭐 그럴 때는 가끔 가다가 2분의 1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는 뭐 다양하게 뭐 이것저것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, 요 녀석 제블린도 참 좋은 녀석이죠. 저는 대부분 줌사나 OSP 사를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.
저하고 맞는지 다른 회사 제품도 사용해 봤지만 OSP랑 주음사가 제 입장에서는 가장 조과에 도움이 된 듯하여 주 웜으로 뭐 주 브록으로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회사야 어디 걸 쓰든 사실 뭐 비슷하겠지만은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듯이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한창 타워터 시즌이 시작되었으니까 브로그나 버징 많이 사용해서 손만 많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